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솔직히 걔네 입장에서 나름 힘들었을 것 같다. 언론에 나온 사건의 내용은 사실인가? 네, 안녕하세요. 유 기자의 민텀뉴스 유해준 기자입니다. 원래 쌍둥이 학폭 사건 있잖아요.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편집하다가 우연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그 피해자 세 분 있잖아요. 1차, 2차, 3차 피해자분들의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한 인터뷰를 발견하게 돼서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편수를 더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편까지 정리해 드리면요. 이 처음에 이다영 그 김연경 선수한테 불만을 갖고 SNS 저격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격글을 올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자살 시동을 벌여요. 근데 자살 시동 벌이고 그 다음날 1차, 2차, 3차, 4차 학교 폭력 폭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황희 문화부 장관한테 체육 분야 폭력 근절을 힘써달라 이렇게 지시도 들어가고요. 이 쌍둥이들은 과거 행실들이 드러나면서요. 국가대표 무기한 정지, 뭐 그리고 소속팀 출전 무기한 정지 등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3월에 마지막 폭로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4월 5일날 이 쌍둥이 자매가 채널A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폭은 인정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자료 수집을 했고 이걸 통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즉 폭로한 피해자들한테 고소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진짜 잘 안 알려진 이 인터뷰 자료거든요. 어떻게 입수를 했습니다. 기자가 피해자들한테 질문을 하고요. 이 피해자들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쌍둥이 자매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따로 사과받은 적이 있나? 저희들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도 왔고 문자로도 많이 왔다. 저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저를 잘 모를 거다. 저 같은 경우 1차 폭로자가 아니라 2차 폭로자.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다. 사과를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솔직히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고 저희도 걔네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생각날 것 같아. 두렵고 무섭고 소름 끼칠 것 같다. 혹시 이와 관련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료 기록부가 있다. 2011년 당시 제가 쌍둥이 배구 선수가 신적인 존재인 동기들이 이 아이들을 때리고 구타를 자주 해 못 견뎌 라고 말한 것이 여기 써있다. 진료 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제가 기숙사 부적응자이고 답답, 불안, 우울해서 진료를 받았다. 저는 지금부터 병원에 다닐 생각이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모르고 정신과 가는 것도 무섭고 하지만 지금 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어제 진료 상담을 받았는데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을 받았다. 저는 혼자 이겨내고 있다. 그 당시 친구들이 똑같은 학교폭력을 당한 것인가? 제일 심하게 피해당한 것 같은 것은 비다. 칼 사건 피해자다. 저희가 원래 사과문을 받으려고 했었다. 그 사과문을 봤을 때 너무 성의 없이 쓴 게 보였다. 그리고 쌍둥이들이 사과문을 받아본 입장이 된다면 그걸 보고 과연 무슨 느낌이 들까 물어보고 싶다. 저희는 그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허무했다. 이게 사과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걔네가 만약 저희처럼 사과받는 입장이 돼서 그 사과문을 보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구단에서 쓴 사과문도 학폭이 일어난 타팀에 비해서 너무 비교가 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구단에서 내놓은 사과문도 이게 사과문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영, 이대영 선수들은 어떤 처벌을 받기로 하나? 일단 바라는 것은 영구제명이다. 근데 솔직히 영구제명 한다 해도 2-3년 후면 다시 나온다. 언론에 나온 사건의 내용은 사실인가? 모두 사실이다. 부모들과 다툼이나 그런 것이 있었나? 그런 것은 없었고 그 당시 사건이 터지자 바로 전학을 가버렸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학교에서는 걔네가 전학 갈 때쯤 알았다. 학교의 조치는 어땠나?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B랑 C랑 같이 운동을 하지 않았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이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도망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 씨가 거기에서 운동을 한 건데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몰랐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걔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고 걔네 성격이 어떤지도 잘 알았을 거다. 분명히 걔네 위주로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잘못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렇게만 갔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했다. 지금 생각하니 걔네가 다 쓰레기란 거 알고 있는데 왜 다 걔네만 감싸주고 했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다. 당시 감독이었던 사람이 인터뷰한 거 했는데 그분은 솔직히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웠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에 쌍둥이가 그때 당시 숙소 생활을 힘들어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솔직히 걔네 입장에서 나를 힘들었을 것 같다. 걔네한테 당한 건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본인은 진짜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려고 운동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너무 심각했다.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다. 그 선생님 인터뷰에서는 사실이 아닌 점도 있다. 그 부분이